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커뮤니티 정보입니다. 대한부인회의 소셜 서비스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한부인회의 소셜 서비스 매니저이신 임재성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부인회가 참 일을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많은 일들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오늘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무엇보다도 지금 대한부인회가 메디케어고 오바마케어 네네. 보험 등록을 받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메디케어 등록은 지금 마감일이 다 돼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번은 7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이 메디케어 정기 등록일이 마감이 됩니다. 이번 연도. 아, 그렇죠? 네네. 네, 다 됐네요. 7일까지 마감이면. 예, 아, 그러면 뭐 대한부인회는 뭐 일요일 날은 일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은 사무실이 문을 닫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금요일하고 월요일 있으시죠. 월요일만 네네. 이제 오늘하고 월요일까지만 되니까 네네. 기회가 별로 없군요. 네. 근데 이게 그 많은 분들이 네. 모르시는 사실이 좀 있는데요. 네. 이 가입 기간이 여기 이렇게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가입 기간들도 있습니다. 아. 그 이번 가입 기간, 그러니까 정기 가입 기간은 파트 C 그리고 파트 D에 대한 가입 기간이고요. 네. 뭐 그냥 메디케어에 가입하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아하. 네, 다른 메디케어에 뭐 신규 가입이라든가 네. 뭐 이런 건 상관이 없고요. 제가 잠깐 신규 가입은 뭐 관계 없는 거죠. 자기 생일하고 그렇죠. 연관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저희 이제 전화를 많이 받는데요. 요즘. 아. 그러니까 7일까지라 그러니까 그 메디케어 가입이 전혀 안 된다고 착각을 하시고 걱정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셔서 최초 등록하는 거는 이거는 관계없죠. 물론 관계없습니다. 네, 자기 생일하고 예. 관계가 그렇죠. 있죠. 네. 자, 그런데요. 3일밖에 이제 남지 않았는데 실질적인 거는 뭐 오늘하고 네. 다음 주 월요일만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런데 혹시나 바빠갖고 네. 가입 기간을 놓치신 그런 메디케어 수혜자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떡합니까? 예, 출타 중이시거나 네. 근데 저 놓치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만약에 그 주정부나 연방정부를 통해서 혜택을 안 받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컴이 좀 있으셔서 정부 혜택을 전혀 못 받으신 분들은 내년까지 가입을 네. 하지 못하세요. 파트 CD는. 네. CD는. 네. 하지만 정부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사실 이 기간 이외에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매달 바꾸실 수가 있어요. 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LIS를 부르는 그 Extra Help라는 연방정부 보조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네. 그거를 받으시는 분들은 매달 바꾸실 수 있어요. 전혀 상관없이. 그렇군요. 다만 이제 그런 혜택을 전혀 못 받으시는 분들만 네. 이 그러니까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그렇군요. 반드시 바꾸셔야 되고 그렇다고 플랜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네. 가지고 계신 플랜이 다음 연도에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럼 뭐 일반 가입 기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잘 아시네요. 예. 네. 일반 가입 기간이 있는데요. 예, 예. 이거는 뭐냐면 어떤 이유에서 그 생일이 오셨을 때 가입을 못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르셔서 혹은 출타 중이셔서 네. 뭐 한국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예, 그렇죠. 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사유를 대야겠네요. 사유는 필요 없고요. 생년월일이 지났으니까 생일 그 달이 지났으니까 일반 가입 기간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게 그렇군요. 1월 1일부터 3월 30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 사이에 가입을 하시면 돌아오는 7월 달에 이제 메디케어가 시작이 되세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일반이 있다면 특별도 있나 보죠? 특별 가입기가. 그렇죠. 정확히 아시네. 특별 네. 가입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회사를 다니셔서 메디케어 A는 이제 공짜니까 메디케어 A는 이제 타이틀을 걸고 계시고 B를 받아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관두셔야 되니까 네. 직장을. 네. 아니면 반대로 본인이 아니라 스파우스 그러니까 배우자. 그 배우자가 이제 그렇게 해서 배우자 보험으로 있다가 이제 그걸 탈퇴할 경우에 스페셜 엔롤먼트 기간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탈퇴하는 시간에서 3개월을 이제 주어지게 되죠. 그렇군요. 네네. 네.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따라 이제 이렇게 구제하는 방안도 있군요. 그럼 뭐 혹시나 이렇게 가입한 걸 취소하는 방법도 있나요? 너무 잘하시네요. 예, 예. 가입 취소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입을 하시잖아요.
있으니까 12월 7일까지 그래서 파트 C를 가입하셨을 경우에 파트 D는 아니고요. 네. 파트 C를 가입하셨을 경우에 내년 이제 1월 달부터 파트 C가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보험이 네. 작동이 되는데 이거 한 달 써보니까 이거 아닌 거예요. 아. 내 생각에는 다시 원래 있던 주력 플랜만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네. C를 드랍할 수 있어요. C를 그냥 취소시키시고 C만 네 파트 네. D로 가실 수가 있는데 다만. 예. 파트 D이신 분은 그렇게 할 수 없으세요. 그렇군요. 파트 C, 어드밴티지 플랜을, 그러니까 오픈 일로맨, 그 정기가입 기간에 등록하신 분들만, 네. 그 돌아오는, 1월 1일부터 2월 14일 사이에 드랍하고 D로 돌아가실 수 있는 거죠. 하여간 좀 복잡하긴 한데요. 일일이 뭐, 이거, 예. 다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렇죠. 자기 상황에 맞춰서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면 되겠네요. 에이전트를. 네,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네. 뭐 주정부나 아니면 메디케어 쪽에 직접 연락하셔도 괜찮고요. 뭐 네. 주위에 뭐 메디케어 좀 아시는 분들한테 여쭤보셔도 괜찮고. 예, 그렇죠. 대한부인회로 뭐 가까운 대한부인회로 가시면은 네네. 대한부인회에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모든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결국은 그 상담을 통해서 네. 자기에게 이제 적합한지 아닌지를 알아보고 네. 실수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요. 네네. 이 메디케어 파트 B, 네. 파트 B의 보험료가 오른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 파트 B가 결국은 소셜 시큐리티 택스에서 미리 공제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연금을 네.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서 공제할 수 있는 그 그렇죠. 옵션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공제하는 그 금액이 더 오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저희가 이제 알다시피 내년에는 소셜 시큐리티를 올리지 않는다는 소식을 저희가 다 접했잖아요. 네. 지금 받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오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 예. 연금은 오르지 않으면서 예. 여기에 이제 메디케어 파트 B 그 보험료 공제하는 거는 오른다. 그 현재는 104불인가 그런데. 맞습니다. 예. 얼마나 오르는 거예요? 오르게 되면 이게 121불 80전으로 오르는데요. 네. 다만 여기 많이 이제 오르네요. 예, 전부는 아니고요. 어허. 지금 현재까지 벌써 메디케어에 가입이 되셔서 예.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있죠. 예. 이분들 받으시면서 그렇게 공제를 하게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네. 없어요. 아, 그래요? 104불 급전 유지가 되고 네. 121불 80전을 내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다섯 가지 서컴스턴스 그러니까 캐테고리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2016년에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 새로 가입하는 네네네. 사람들. 아, 다행이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네.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안 받으시는 분들. 네. 네. 그러니까 연금을 안 타시는 분들이죠. 네. 예, 그리고 연금은 타시는데 그거를 공제를 안 하고 3개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코로에 한 번씩 네. 직접 내시는 분들. 아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셜 시큐리티를 타시고 네. 그렇게 오르메리 공제를 하시면은 이거를 안 당하시는 거죠. 예, 괜찮은 거죠. 예예예. 예. 그리고 그 메디케이드 안 받으시는 분, 그러니까 그 저기 혜택을 안 받으시는 분들 있죠. 그렇군요. 예, 그런 분들, 그러니까 좀 안타깝지만 그분 분들은 이제 예, 그러면 현재까지 104불이 자동. 네. 자동 공제되는 분들 상관없죠. 소셜 시큐리티에서 이제 나오는 연금에서 네. 104불이 자동적으로 공제되는 분들은 올라가지 않네요. 네. 그거 참 좋은 제도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 가입하는 분들이나 문제 이런 분들은 121불을 내야 되는군요. 네, 좀 이게 근데 네. 이렇게 65세 지나시면 저희가 이제 픽스 인컴이라고 해서 네. 그 돌아오는 돈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10불이 소중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빨리. 안 타셨으면 빨리 타서. 네. 예. 자, 이제 결국은 이 메디케어 이제 등록하는 거 변경 등록이나 이런 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마감이 되겠습니다만 네네. 일반 이제 그 65세 미만 네네. 그리고 또 장애자가 아닌 분들 이런 분들은 오바마 건강보험을 이제 가입해야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작년보다 좀 마감일이 좀 땡겨진 것 같아요. 네, 이제 1월 30일입니다. 1월 30일까지. 1월 말일 네, 날 네. 그것도 마감이 되는군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메디케어와 마찬가지로 네. 이 정부 보조를 받으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정부 보조를 받으시는 우리가 이제 FLS라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상관없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현재 직장 보험이 있으셔서 네. 있는 분들도 만약에 직장 보험이 떨어지거나 일을 관두시거나 네. 이런 식 분들은 또 그 연 중에 가입하실 수가 있는데 다만 그런 분이 아니신 분들 예. 그러니까 일반 보험 그러니까 한 달에 조금이라도 그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은 1월 30일까지 꼭 하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좀 미리미리 챙기셔야 될 게 많이 있네요. 많이 달라져 갖고. 네. 좀 너무 많습니다. 네. 이 오바마 보험, 뭐, 메디케어, 그리고 또 뭐, 추정부에 주는 메디케이드까지 정말로 이제 이것저것 참 많은 것 같은데 예.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이렇게 쉽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어르신들은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혼동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많으시죠. 네. 어떻게 설명해요? 제가 이제 많이 오시면 이제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네. 질문 되게 잘하셨는데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좀 쉬운 게 뭐냐면 0살부터 네, 0살부터 64세까지는 오바마 케어. 64세까지. 네, 그래서 네. 65세부터 그 이후는 메디케어 이렇게 구분하시면 쉽고요. 네. 예. 그리고 메디케이드는 크게 저희가 두 개로 나눠요. 네. 하나는 64세 미만,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랑 똑같죠? 네. 65세 이상. 그래서 64세 미만은 우리가 FLS라고 부르고, 네. 65세부터 이제 메디케어 타시는 분은 저희가 메디케이드, 클래식 메디케이드라고 구분을 짓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그리고 좀 어려운 게, 혜택이 완전히 틀려요. 네. 이 FLS하고, 그리고 메디케어를 통해서 받는 이 그 주정부 혜택은 틀린 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뭐 돈 액수도 틀리고 그리고 뭐 특히 이제